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현재 저는 이천역에 나와 있고요. 열차에서 지금 방금 막 하차한 상태에서 이제 개찰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신둔역은 이제 불법 정차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오늘은 이제 11월 2일 한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과연 이천역은 주차장이 충분한지 또 과연 내부 시설 같은 거는 충분한지에 관한 것을 좀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엘리베이터는 네, 신둔역과 똑같은 개수가 있습니다. 일단 역사 자체가 올라가지 않게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엘리베이터가 4대가 아니라 2대만 있어도 충분한 상태고요. 네, 안타깝게도 역사 내에는 물품 보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요 점도 신둔역과 마찬가지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코레일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배차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개찰구를 나오면은 이천에 관련된 뭐 관광 정보라든지 뭐 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끔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수유방이 있는데 네, 이것은 아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화장실도 아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천 역사를 나왔는데 신둔 역사와는 다르게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르락내리락 하실 필요는 비교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내일은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갔는데 1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겨울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자기 모양을 본딴 형태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자기가 떠오르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뭐 뽑혔다고 하는데 뭐 한번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랑스럽게 구조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천역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고 주차장은 뭐 아주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니네요. 뭐 다행히도 길가에 세워놓은 차들이 신둔역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역시 주차장이 모자르는 것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래도 차가 속속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주차장 면에 있어서는 신둔역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전거도 세울 수 있는 곳을 신둔역보다는 한 두세 배는 뭐 여섯 배는 많이 배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충분히 스쿠터를 타고 오셔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다만 주차 공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천역도 뭐 신둔역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길가에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주차장은 다행스러운지 안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많은데 뭐 사실상 주차장이 유료라고 한다면은 전철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무료로밖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천역도 보여드리는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네, 이천역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천역에서 이천 시중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한번 시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로가 바로 이제
이천역에서 부발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네. 이렇게 교량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로. 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다든지 그런 곳에서 이천역이 상당히 시중심이랑 멀리 위치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천시 같은 경우에 시중심이 상당히 빽빽하게 밀집되게 발달이 됐다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로를 약간 좀 외곽 쪽으로 빼서 나름대로 민원을 최소화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주위에는 약간 주거 지역은 좀 비교적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마트 창고 물류단지가 보이는데, 뭐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충청도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천안이었는지 공주였는지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아요. 떠오르지 않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터미널이 있는 쪽이 약간 구도시 중심지였고, 이제 그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 신도시로 상당히 세련되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천시가 좀더 철도가 뚫리고 발달이 된다면 아마도 그거는 꼭그 공주시처럼 이제 역사 주변으로 새로운 도시가 발달하게 될 거고,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는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구 중심지는 아마도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드신 연세하신 분들의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천역이 위치해 있는 곳이 중일동이라는 곳인데, 중일신도시라고 해서 아파트가 설립되는 계획들도 많이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천시에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고 또 분양이 또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롯데 이천 캐슬이라고 해서 한 60층짜리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분양도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전철이 부동산에 또 토지 개발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갖게 하는지 대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차선 도로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역사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이쪽에다가 6차선 도로를 설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상당히 도시가 발전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정말 시중심인 광고동이나 창전동에 들어가면은 이천시의 시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깝깝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도로가 2차선이고 시중심이라는 곳이 도로가 왕복으로 하면 4차선 도로인데 상당히 꽉꽉 막히게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신호도 거리가 상당히 짧으면서도 신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어떻게 손을 못댈 정도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 계획을 했을 때 건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역이 또 신둔역이 약간 좀 중심지에서 멀리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그러한 데 있고요. 뭐 이천 시내 버스들이 대부분 다 신둔역과 신둔도해천역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천역과 부발역을 경유해서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버스랑 연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물론 역에 있으면은 상당히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떤 한 지역에서 버스가
오는 배차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하루에 딱세 번만 다니는 지역도 있고, 또 하루에 뭐 5번, 6번밖에 안 다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하루를 낭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천 시내버스는 이제 광주 시내, 경기 광주 시내버스보다 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전철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늘 거고, 자가용을 타려는 시민들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철을 타기 위해서 주차를 못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천 시내 자체에서의 대중교통 개편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천시의 SK 하이닉스가 2016년에 상당히 많이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좀 많이 거둔 세금으로 도로도 많이 정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시내 교통도 개편을 해서 인구를 이번에 이제 전철이 올라간 기회를 호재로 삼아서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시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자체는 보시다시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심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시면 하루에 버스가 세 번, 뭐두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하루에 한 번, 새벽에 한 번만 가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 교통 자체만요. 그리고 또 이제 이천역은 그나마 주위의 도로들이 좀 시원하게 뚫려 있는 편이지만, 신둔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 도해촌역에 도로도 많이 뚫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주차장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율현사골이라고 해서 이섭대천로와 구만리로가 교차하는 곳이고요. 아마 이천 시내에서는 가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6차선 도로와 6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위에는 약간 좀 황량하게 뭐 물론 저먼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개발이 많이 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앞으로 좀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네, 지금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역사에서 시중심까지 가는데 걸어서, 물론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은 쉽게 시중심까지는 쉽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걸어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제가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약간 좀 운이 없어서 신호등에 걸리고 말았는데,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감안을 하고 시청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이천에는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택이 대다수를, 자가주택이 혹은 농가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판넬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더 많이 보여드리게 될것 같은데,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네, 또 점집도 있네요. 사주, 궁합, 장명, 상호. 요즘 최순실 씨 때문에 나라가 말이 아닌데,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유리 샷시라든지 이렇게 약간 주택, 농가주택이라든지 뭐 주택에 관련된 건축자재들을 다루는 상점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네, 본의 아니게 이천역에서 시중심까지 가면서 약간 좀시 소개를 하게 됐는데,
금강 웨딩 뷔페라고 해서 이천시에 위치한 유명한 예식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이천 시내에만 예식장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될것 같고, 조금 웃기는 점이 있다면 이천 상공회의소 건물과 웨딩 뷔페를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지. 네, 이천 상공회의소는 그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단체고, 웨딩홀은 아무래도 사기업일 텐데, 어떻게 수지가 맞아서 건물을 같이 쓰게 되었는지 이거 좀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천 상공회의소와 금강 웨딩 뷔페가 똑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천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주택 취급하는 건물도 보이고, 네, 이렇게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귀농을 하고 계신 서울 시민, 대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가주택도 상당히 세련되게, 예전보다는 세련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천 하면 역시 도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차 레일 옆에도 도자기로 이렇게 꾸민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세련됨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약간 조금 시골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개선이 되겠죠, 아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천은 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쌀집과 정미소들이 있고요. 또 장호원이 또 이천시에 위치했기 때문에 복숭아가 유명하고요. 또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마 테르메덴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온천으로 되어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택에 관련된 보일러, 골재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네, 본의 아니게 뭔가 약간 좀 관광 투어 가이드의 느낌이 나는 방송으로 갑자기 둔갑한 느낌이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은 이천역에서 시중심까지 걸어서 몇분 걸리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 풍경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가는 도중에 이제 이천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순복음교회가 지역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좀더잘 보이는 곳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천 순복음교회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저쪽 골목만 지나가면 바로 시중심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의 얼굴인데, 역과 이제 시중심 사이에 이런 좀 것들이 좀 위치해 있다는 건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천 순복음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려나요? 네, 교회 영상을 잠깐 담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 아침 도시라고 해서 또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델 하우스도 지금 영상에 담기고 있네요. 그리고 뭐 논이고 들이고 상당히 평지 산 속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자주 산 속에서 비가 많이 온 날에 막 빠져가지고 막 힘들게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데, 레카를 불러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레카도 이천시에서는 조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중심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요. 뭐 전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서울이라든지 지방 각지로 이동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철이 뚫렸으니까 아마 이용객 수가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뭐 입석은 적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있을 걸로 나름대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서 아마 성남까지 가시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네.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은 창전동이라는 이제 이천의 중심 가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인구 자체는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천시가. 그리고 한 1년 전에 생긴 맥도날드 보여드릴게요. 이천시의 유일한 핫도그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안에 있군요. 한 아마 두 번째 맥도날드일 겁니다. 아마 이천에서 생긴 맥도날드 중에 두 번째였을 거고. 네, 현재 이천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요 거리를 건너면은 시중심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네요. 오피스텔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고, 부발역 근처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호를 받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단순히 루트가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나요? 네, 이 영상은 이제 이천 중앙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역에서 여기까지 한 현재까지 23분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아마 중앙로까지 걸어가게 되면 아마 3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가 엄청 크네요. 어쨌거나 그 경강선의 경우에 그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천역에서 하차를 하신 다음에 버스에 탑승하시고 환승을 하시면은 아마 시중심까지 오는데 아마 100원, 200원 정도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카드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그렇게 오시는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중국 식당이네요. 식당이 아니라 슈퍼였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터미널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도 상당히 많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서양 쪽 외국인들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이천 터미널이고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농업이 발달한 도시죠. 쌀이 유명하고 또 기타 작물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좀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약간 외국인들에게 약간 좀 충당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일을 하면은 좀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천으로 오는 인구 유입수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세련되지 못한 터미널 건물인데, 아마 전철이 열렸기 때문에 좀더 버림받지 않을까.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연령층이 좀 높은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이 많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 대다수가 병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 비즈니스가 좀더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중앙로에 진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26분 42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가장 큰 사거리를 보여드렸다면은 보시다시피 이곳이 이천의 아주 중심의 사거리라고 볼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노선이 차로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4차로 정도가 되겠고, 터미널 앞에 차로도 거의 뭐 4차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고, 신호가 위치한 거리 간격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좀 약간 신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좀더 발전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서 유일하게 위치한 스타벅스입니다.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주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KFC도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현재 이천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온팰리스라는 곳이고, 네, 앞으로는 이제 롯데 이천 캐슬이 아마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천시의 문제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내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을 갖고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주차를 할 곳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불법 주차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이천시에도 약간 좀 너무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좀 소정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주차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길가에도 주차를 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전에 생긴 CGV가 여기 있네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천시의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라온팰리스가 이쪽에 있고요. CGV가 네, 이쪽에 철도가 생기면서 영화관도 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정면으로는 좀 영상에서는 좀 작게 보입니다만은 저 멀리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제 NC 아울렛이라고 해서 뉴코아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뉴코아 아울렛.
시, 한 3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로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시간 30분 조금 넘어갔네요. 이천역에서 중심까지 진입하는데 30분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아마 10분 정도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걸어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약간의 이천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천시 자체가 상당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거의 50%를 보고 넘어가셨다고 해도 상관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50%를 보여드린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중앙로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뭐 대구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한국의 중소도시에 항상 중앙 길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롯데리아가 있기 마련이고, 이곳이 이천시의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뭐 아침 시간에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지만은, 하교를 한 시간인 한 4시에서 한 6시, 7시 사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대다수가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걸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역에서 중앙로까지 걸린 시간 31분 30초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도 과감하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구독하기 버튼은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